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나의 세 번째 발이 되어줄 전동 킥보드예요. 달리다가 뛰어넣어보고 계란까지 출동한 주행능력 테스트부터 가파른 경사면 오르기, 배터리 방전 테스트까지 싱싱 달려라. 전동 킥보드 3종을 열나게 뛰면서 비교해볼 거예요. 첫 번째, 스피드웨이 미니 4 프로. 휴대성도 중요하니 무게도 재봤어요. 얘는 16.7kg, 작은 건조기보다 700g 무거워요. 최대 100kg까지 탑승할 수 있대요. 길이 112cm, 폭 18.5cm, 최대 높이는 114.5cm예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LCD 게시판에서 현재 속도, 배터리 정보, 주행 거리를 볼 수 있고 크루즈 모드를 켜면 알아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준대요. 가격은 60만원에서 1000원 빠진 가격이에요. 두 번째, 유로휠 TS600 에코. 무게는 배터리 포함 15.8kg, 작은 건조기보다 200g 가벼워요. 최대 120km까지 탑승할 수 있대요. 길이 102cm, 폭 15.5cm, 최대 높이는 122cm예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화면에서 주행거리, 주행시간까지 다 확인 가능해요. USB 포트가 있어서 급할 때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얘도 역시 60만원에서 1000원 빠진 가격이에요. 세 번째, 샤오미 미지아 프로예요. 무게는 배터리 포함 14.2kg 정도 돼요. 셋 중 제일 가벼워요. 그래도 100kg까지 탑승할 수 있대요. 길이 110cm, 폭 15.5cm, 최대 높이는 115cm예요. 이 화면 하나에서 모드, 속도, 자체 온도 경보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대요. 어플로 기기를 잠금 설정할 수 있어요. 잠금했는데 움직이면 경고창이 떠요. 도둑놈들 잡았다 요놈 할 수 있어요. 얘는 59만원에 살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비교하기 전 오늘도 안내 말씀드려요. 우리가 직접 사서 실험하니까 그냥 궁금한 사람만 보세요. 보다 말고 나가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악플은 사절해요. 악플 단수는 3년 동안 재수 똥 붙을 거예요. 전동 킥보드 수요가 날로 증가해요. 옆집 칠봉이도 타고 앞집 순이도 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요. 이왕 탈 거면 제대로 알고 타는 게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더 좋은 거겠죠? 헬멧은 필수, 보호장비도 착용하면 더 굿굿이에요. 음주운전 금지, 무면허 금지예요. 우리 모두 법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타기로 약속해요. 광안이는 전동 킥보드를 가까이에서 처음 봤어요. 광안이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이거 설명서인데 이거 보고 한번 접었다 폈다 해봐요. 제가요? 방송국 놈들, 별걸 다 시키고 지롤이에요. 폴딩이 쉬워야 엄지척. 설명서만 보고 전동 킥보드를 접었다 펴보도록 시켜봤어요. 첫 번째, TS600 에코예요. 광안이는 과연 설명서만 보고 쉽게 전동 킥보드를 접었다 펼 수 있을런지. 접었다 펴기까지 1분 30초 걸렸어요. 두 번째, 미니 4 프로예요. 역시나 설명서와 전동 킥보드만 던져주고 관찰해봤는데 완전 해내고 있어요. 결국 전동 킥보드 짜미는 광안맨이 투입됐어요. 광안맨도 그닥 도움이 안 돼요. 짬이 더 긴 방송국 놈도 나왔어요. 결국 포기. 셋한테는 뭔가 개어려운 미니 4 프로예요. 세 번째, 미지아 프로예요. 얘는 앞에 했던 애보다 쉬운가 봐요. 접었다 펴기까지 1분 31초 걸렸어요. 유로휠과 샤오미 공동 1등이에요. 실험 전에 말씀드려요. 전동 킥보드는 타는 사람 몸무게와 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험은 광안맨 혼자 할 거예요. 열심히 빡세게. 흔들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킥보드 핸들에 고프로를 달고 30m를 달려봤어요. 첫 번째, 미니 4 프로예요. 어떤 놈이 흔들림이 없이 움직이는지 화면으로 증거를 남겨요. 두 번째, TS600 에코예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세 번째, 미지아 프로예요.
유로휠이 제일 흔들림이 적었어요. 요즘 도로가 은근히 오프로드예요. 그래서 점프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일명 서스펜션 능력 검증. 첫 번째, 미니 4 프로예요. 서스펜션과 바퀴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 TS600 에코예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세 번째, 미지아 프로예요.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얘도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기로 해요. 뛰고 난 다음 스피드웨이와 유로휠이 제일 안정적이었어요. 부활절에 쓰고 계란이 좀 남았길래 좀 더 극한 실험을 해봤어요. 킥보드 발판 앞쪽에 계란이 담긴 그릇을 놓고 60m를 달린 후 계란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미니 4 프로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계란 두 개 깨졌어요. 내 맘도 깨져요. 두 번째, TS600 에코예요. 같은 거리를 열심히 달려봤어요. 한 개에만 작디작은 구멍이 뽕 하고 생겼어요. 세 번째, 미지아 프로예요. 이번엔 계란 세 개가 모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계란 하나가 방탈출에 성공했어요. 하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은 두 개도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오르막길에서 킥보드 머리에 이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경사면을 올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 미니 4 프로예요. 우선 기본 모드 상태로 올라가 봤어요. 실패.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에겐 터보 모드가 있어요. 터보 모드로 재출발. 터보 모드일 때는 가볍게 성공. 두 번째, TS600 에코를 기본 모드로 올라가 봤어요. 기본 모드에서도 쭉쭉 올라가 성공. 세 번째, 미지아 프로 기본 모드로 올라가 봤어요. 기본 모드 실패. 한 번 더. 아쉬워서 기본 모드로 한 번 더 올라가 봤어요. 힘차게 발을 굴러봐도 역시나 실패예요. 어쩔 수 없이 터보 모드 등판이에요. 터보 모드에서는 주차장 경사면 오르기 성공했어요. 2, 3등을 가리기 위해 중간 모드로 달려봤어요. 2등의 영광은 누구의 차지? 스피드웨이가 중간 모드로 경사면 오르기에 성공했어요. 경사면 오르는 능력은 TS600 에코가 금메달이에요. 방전 테스트 전에 말씀드려요. 방전될 때까지 미친 듯이 타려면 광안 내내 병원비가 더 나올 듯해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했어요. 일정 속도로 달리게 한 후 방전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봤어요. 배터리 만빵인 채로 실험 스타트. 30분이 지났는데 셋 다 아직 쌩쌩해요. 배터리가 방전될 기미가 도저히 안 보여요. 라이트 꺼지기 전에 실험 끝나야 하는데 똥줄 타요. 계속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실험은 땅에 닿지 않으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더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실험 정도로 2시간 30분을 기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전 테스트 결과는 To be continued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진부한 말은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의 실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주세요. 내 입맛대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미있으면 구독해주고 입소문도 팍팍 내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